자, 앞에서 전주를 대표하는 이야기와 태조 이정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들 듣고 왔을 것이요. 나는 그보다는 이 전주가 자랑하는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까 하오. 내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오. 이 조선 왕조실록이라는 것은 조선 왕조 27대 472년 17만 2천여일이 기록된 역사요. 이 조선시대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법률, 생활 등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조선 왕조실록에 담겨 있어이다. 특히 사관을 두어 왕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했소. 이 절대 권력인 왕조차도 함부로 사관의 일에는 관여할 수가 없었지. 조선은 그 자체로 찬란한 기록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이 조선을 대표하는 3대 기록물이 있소이다. 첫째는 조선 왕조실록 이외에도 왕의 비서실 역할을 했던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이 있어. 둘째는 승정원 일기라고 하오. 이 승정원 일기는 비서실은 승정원에서 취급한 사건과 문서들을 기록한 것이요. 또한 마지막으로 왕의 일기장인 일성록이라는 것이 있어. 이 일성록은 날마다 반성하는 기록이란 뜻이었으나 실제로는 국정운영을 위한 참고서로 활용이 되었다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일성록을 옆에 두고 수시로 들여다보았소. 이 일성록은 왕의 일기장이기에 언제든 볼 수 있었으나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일기는 법적으로 왕이 볼 수가 없었소이다. 이 시간 관계상 일성록과 승정원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에 대해서만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소이다. 세종 임금의 아버지, 조선의 제3대 임금, 태종 이방원 때 일이오. 이 태종 임금은 어느 날 말을 타고 사냥을 떠났소이다. 헌데 저 멀리 보이는 노루에게 활을 쏘다가 그만 이 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오. 뭐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으나 이 태종 임금은 말에서 떨어진 것이 참으로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오. 그래서 좌우를 돌아보며 사관에게 이 일을 절대 알게 하지 말라 신신당부를 하였소. 허나 조선 왕조 태종 실록을 보면 말에서 떨어진 사실과 이를 감추라고 명령한 발언까지도 기록을 하였소이다. 이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이 조선 왕조 실록이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기록됐는지 새삼 알 수 있지 않겠소. 자, 세종 임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세종 임금은 조선 왕조 실록이 무척 보고 싶었던 모양이요. 특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실록을 보고 더욱더 보고 싶어 했소. 그래서 사관에게 말했다오. 자손으로서 선대 임금이 이루어 놓으신 사업을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면 비슷한 잘못 또한 다시 저지를 수 있지 않겠느냐. 허나 사관이 말하였소. 전하, 만약 전하께서 실록을 보신다면 후세의 임금이 반드시 그런 일을 옳게 꾸미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고 사관은 임금이 기록을 볼까봐 두려움을 느껴 반드시 다 기록하지 않을 터인데 어찌 후세에 진실을 전하겠습니까, 전하? 라고 하였소. 결국 세종은 실록을 보지 못하게 되었소이다. 그렇다면 왜? 세종 임금은 왜 조선 왕조 실록을 보고 싶어 했겠소? 예나 지금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역사의 기록이요. 이 후세에 자신이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지. 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내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 이야기 술사에게 가보시오. 이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당신께 들려줄 것이요. 뭐, 나만의 이야기는 없을 것이요. 즐거웠어.